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엄재금 당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선의 경제 현실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이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 이걸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 대출도 매우 어려워졌지만 또 가계 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지만 사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그래서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지금 하는 바람에 이게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이거 지급보증해놓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느냐?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런 불신이 쌓이면서 지금 자금 조달 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한 겁니까?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산무정권의 이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수없이 많은 그참 어처구니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 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거 직권남용 확실하게 맞습니다.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책 판단이나 의무 위반을 아주 쉽게 하는 이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이걸 그냥 자기 편이라고 가만히 방치해두고 자금 시장에 엄청난 대혼란이 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 부도 위험이라고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에 이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줄도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 터지는 거 아니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자금이 다 이렇게 동결될 수밖에 없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한은 있지만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도 다시 요청드립니다.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돈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협조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새로운 각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캐러멜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당뇨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화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